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늘 장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거의 뭐 보합권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고 있는데, 현재 약보합으로 가고 있네요. 현재 2733.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54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153억, 기관이 505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어제와 같이 뭐 많이 매수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현재 8만 900원 정도 흘러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한 1.78% 빠지고 있네요. 우선주는 한0.9% 빠지고 있고, 현대차가 0.4%, 포스코홀딩스 1.2% 빠집니다. LG엔솔은 0.6% 오릅니다. 삼바 0.8%, 기아 0.2, 셀트리온이 보합입니다. KB금융 4.4%, 삼성 SDI 0.4% 오릅니다. 오늘 신한지주 2.2, 그리고 하나금융주 4.1%. 요즘 금융주가 오늘은 상당히 강세예요. 오늘 금융주들이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65.23 가리키고 있고요. 0.69% 빠지네요. 개인들은 2,065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 1,500억, 기관이 36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1.7% 정도 빠지고 있고, HLB 2.4%, 에코프로 1%, 알테오젠 3.3%, 리노공업 2%, 셀트리온제약 0.1%, 램보로보틱스 0.9% 빠집니다. 엔켐이 1.7% 오르네요. HPSB 0.3%, 이오테크닉스 0.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 시리즈들이 상당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좋지 않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나 향방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7일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31.99포인트 올라서 38,884.26에 거래 마쳤어요. S&P 500은 전장보다 6.96포인트 올랐습니다. 5,187.70, 나스닥은 0.1% 하락해가지고 16,332.56을 나타냈고요. 다우지수는 5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S&P 500은 4 거래일째 올랐고, 나스닥은 4 거래일 만에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5 거래일 연속 하락한 국채 수익률하고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대체로 상승했다. 그렇게 보죠.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기록한 9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그 최장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고, 구리하고 철광석 등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연일 상승을 했고요. 시장 내 종목들은 대체로 실적 결과에 따른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렵거나 인상될 수 있다는 그 매파적인 그런 전망도 불거지다 보니 우려가 더해지는 거죠. 이날 장중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금리 인하 기대는 약간 위축이 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대체 투자 전문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날 연방기금 그 금리에 미래 경로에 대한 FED하고 시장의 전망은 거의 언제나 틀렸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종목별로 보니까 분기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9% 이상 하락을 했어요. 디즈니는 스트리밍을 포함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시장에 그런 전망치는 못 미쳤습니다. 피트니스 기업이죠. 펠로톤은 사모펀드가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15% 넘게 올랐고, 이 투자 심리를 이끌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흐름이 엇갈렸는데, 엔비디아가 1% 내렸고, 테슬라가 3%대 하락했습니다.
메타죠. 메타 플랫폼 5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알파벳 A도 1% 올랐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모델을 소개한 애플 주가는 0.4% 정도 올랐는데, 애플은 이날 인공지능 AI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선보였으나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이 됐습니다.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의 경우 장 마감에 실적 발표에서 분기 손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에 걸려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여튼 뭐 별게 썩 재미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잘 가다가 훅 빠지더라고 보니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었습니다. 카시카리. 아, 참 얄미운 놈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쫙 올라가고 국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또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또 흔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8만 1000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가는 8만 800원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은 8만 800원 시작해서 현재 막 8만 900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행히 외인들은 떠나진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제에 비해서 수급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현재 개미들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주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66,400원 정도 지금 가고 있네요. 663, 664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669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막판에 또 이제 올려쳐가지고 다시 또 종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어제의 그 전일 가격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현재 한 9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아이러니합니다. 우선주는 외인들이 좀살줄 알았는데 지금은 외인들이 좀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좀 낙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본주에 비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계속 오르면 좋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보면 또 오르다 하더라도 이 환율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진짜 환율이 좀 올라요. 1364.60이에요. 환율이 4.6원이나 오릅니다. 4.6원. 많이 오르죠.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역시나 외인들이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뭔가 소극적인 자세로 좀 취한 것 같아. 소극적으로 자세 취하면서 수급이 좀 줄어든 겁니다. 매수가 좀 줄어든 거죠.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비트코인은 또 오르고 있네요. 8,828만 원 정도. 아까 빠지더니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105.5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도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